안녕하세요. 오사카에 사는 오키TV입니다. 오늘은 돈키호테 쇼핑리스트 73개를 알려드릴게요. 겨울에 쓰기 좋은 물건들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겨울용 니베아 크림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880엔이에요. 핸드크림. 선물용으로 많이 사갖고 가는 거. 이거 여자나 남자나 다 바르는 거 요새. 립스틱 꼭 필요하니까 이걸 싹 사는 게 환절기에 꼭. 이것도 그냥 립스틱인데 이거 색깔이 그 입술이랑 반응해서 그 립스틱이 필요 없는 립크림. 이거 시내에서는 이거를 잘 팔려요. 한국에서 진짜 비싸거든요. 일본에 오면 꼭 사갖고 가세요.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크기의 용량에 이 가격 5,000원 너무 싸요. 퍼펙트빗 이거 생면 얼굴 씻는 거에 딱이에요. 이 생면 이거 클렌징인데 이게 진짜 인기예요. 원래 검정색이 제일 인기인데 검정색이 다 팔려버렸어요. 자석으로 붙는 이 충전 케이블. 이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주름이나 이거 뭐지? 기미 주근깨. 기미 주근깨에 완전 효과가 좋은 메라노 CC. 이것도 이 두유 이소호라봉. 진짜 인기 있어 이거. 스프레이 넘버 원. 이건 스프레이고 이건 캐셔스. 화장 마스카라 이거 인기 있어요. 이 아이라이너도 인기가 있어요. 내일 칩이 엄청 많아. 가을에 진짜 예쁠 것 같아. 이것도 신기하지? 신기하다. 이거 정장이 딱 와 고급스럽다. 내일 받는 것보다 싼 것 같아. 1,800엔. 한국에서도 3만원 5만원 하거든. 이 칫솔이 정말 솥이 엄청 털이 많고 인기예요. 이걸로 염색했는데 진짜 잘 됐어요. 이렇게 팥으로 따뜻하게 어깨를 데워주는 팩이에요. 거품이 나는 퐁퐁이에요. 그래서 보온병이라든지 이런 데 안에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장미향인데요. 토일의 화장실을 그 냄새 제거하는 건데요. 이거 그 1,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이거 이거는 따뜻하게 욕조에 넣는 바스. 이거 정말 좋아요. 따뜻하고 정말 손발이 차가운 사람한테 딱입니다. 피카츄 카레 1,000원인데 시프트. 이건 아직. 데미그라스 소스. 근데 아이들한테 인기라서 다. 이거 다 팔렸어. 이거 후리카케도 다 팔려. 피카츄 후리카케 손님들이 다 사갖고 가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다. 수유 한국에서 사면은 정말 많은 걸 넣어야 되는데 이걸만 있으면 딱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우동 다시, 스키야키, 모든 다 만들 수 있답니다. 혼다시. 이거는 일본의 혼다시다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가츠오 부시를 넣은 것처럼 깊은 국수 맛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닭스프. 닭스프가 이렇게 농 엑기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맛, 중화 요리라든지 뭐든지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고마다레 참깨 소스는 정말 샐러드에 먹기도 좋고 소면에 넣으면은 탄탄면처럼 정말 맛있어요. 쓰는 탄탄스인데요. 이거는 식초인데 맛이 새콤달콤해서 피클 만들 때 이것만 넣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이거는 오코노미야키 가루 세트인데요. 정말 이것만 사갖고 가면은 한국에서 오코노미야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오코노미야키 가루라서 이거를 풀면은 그 가츠오 풍미가 나는
반죽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건 타코야키. 타코야키 다시가 들어있고 안에가 이 부들부들하게 만들 수 있는 가루예요. 우나기 맛 후리카케, 장어 맛 후리카케인데 신기하죠? 이 맨 달았고 명란 맛 후리카케인데 정말 맛있어요. 파스타에 해먹어도 맛있고 밥에 뿌려도 좋아요. 이거랑 마요네즈만 있으면 맨날 명란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답니다. 갓쥬 이거 인기 있어. 갓쥬 양이 많네. 2,000원. 이 와사비 꼭 사갖고 가세요. 한국 와사비랑 다른 점은 이거는 튜브에 딱 들어있는데 정말 쓰기도 편하고 맛도 더 와사비 향이 진합니다. 이거는 유즈 코쇼우라고 이 약간 귤 같은 향이 나는 후추인데요. 이것도 튜브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만둣국에 넣으면 정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거는 마늘 튜브예요. 정말 이것도 튜브로 되어 있어서 쓰기 간편해서 정말 애용하고 있어요. 이게 야키소바 소스인데 이것만 있으면 정말 그 오코노미야키 소스 맛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야키소바 소스, 이건 오코노미야키 소스. 이거는 멘타이 마요네즈인데 이거를 파스타에 넣으면 정말 맛있고 빵에도 뿌려도 먹어도 맛있어요. 와사비 마요네즈도 있어요. 이게 푸링이 일본에 정말 유명한 푸링인데 이거 뒤에를 쭉 빼면은 이렇게 푸릉푸릉하게 이거를 먹을 수 있는 푸링이에요. 정말 싸죠? 이 요플렛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응. 맛이 진짜 농고대 맛있어. 얼마인지 보여줘. 진짜 싸다. 이거는 찢어서 먹는 치즈인데 정말 맛있고 안주에도 딱이에요. 이건 튜브로 쓸 수 있는 버터예요. 튜브로 쓸 수 있어서 바르기도 정말 편해요. 일본 과자 선물이라고 하면 이 키트카트 녹차 맛이 꽤 유명해요. 보통 맛도 정말 싼데 맛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팬케이크 만드는 믹스가 엄청 많이 팔아요. 근데 이게 바닐라 향이 나서 맛있어요. 그리고 엄청 저렴해요. 다 호떡케이크 믹스 가루예요. 또 냉장고에다가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렇게 디저트가 돼요. 이거 키나코 홍마리 메이징 정말 인기 있죠? 이것도 인기입니다. 하피탄도 이 짭조름한 가루가 맛있어서 맛있는 쌀과자예요. 고소한 치즈가 매력적인 이 쌀과자는 안에 치즈랑 아몬드가 정말 엄청 맛있어요. 커피 가루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498엔이에요. 네스 골드. 엄청 골드. 맛있어. 이거는 이게 사과 탕후루인데 이게 400엔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이 8피스는 유산균 밀키스에 이거는 밀키스 같은 맛이에요. 이거를 물에 섞어서 먹는 음료입니다. 다양하게 있네. 포로요의 종류도 엄청 많아. 이거는 처음 보는데 레몬이랑 밑강, 레몬이랑 귤맛. 그리고 이거는 자스민이랑 라이치래요. 진짜 신기하죠? 이거는 약간 단맛이 적당한? 이거는 아이스티인데 사와네. 오, 특이하다. 이 얼그레이 하이볼 같은 맛이에요. 이거는 요구르트. 요구르트. 오, 이거 새로운 맛이다. 이게 그거 같은 거. 이거 똑같아. 오로나민씨 같은 거예요. 바카스. 차가워. 바카스. 아까 칼피스 이렇게 제대로 섞여 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음료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밀키스에 탄산이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맛이 알아요. 이거는 소다 맛이니까 칼피스에 탄산 있는 약간 밀키스 연한 맛. 커피가 밀키스. 나는 이거 먹을래. 이거는 다케노코의 사또라고 이 초코송이의 다른 버전인데 죽순 같이 생긴 초콜릿 쿠키예요. 맛있어요. 이게 진짜 인기 있는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안대예요. 가을에 이 김모쿠세이라는 꽃이 피는데 이 향이 엄청 좋거든요. 이거가 기간
한정으로 나왔는데 진짜 냄새가 좋을 것 같아서 저 한번 사볼게요. 다음에 꼭 한국에서 꼭 사오라고 시키는 게 이게 용각산 사탕이에요. 목을 아주 그 로얄 젤리가 들어가 있고 프로폴리스가 들어있고 아주 좋고 20g이 20%가 더 들어있네요. 이게 원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스키리 인데요. 이 맛이 상큼해서 저는 이거를 먹고 있어요. 네. 이게 목에 좋거든요. 그래서 마누카 하니 사탕 그 넘버원 잘 팔리는 거예요. 완전 밀크 맛 엄청 맛있는 사탕. 인기 있는 삼촌 이거를 먹어. 아 요새 인기 있는 마스카토 리포비탄 이거는 정말 피로를 회복할 수 있고 영양도 보충해줘서 정말 좋은 약으로 인기가 있어요. 이거는 까먹을 수 있는 굶인데 진짜 인기가 있고 엄청 맛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까서 먹는 재미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뭔데? 다른 거 달라. 이렇게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엄청 많이 샀는데 4,000엔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키TV입니다. 오늘은 일본 물가 돈키호테 쇼핑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직접 사보고 좋았던 52가지의 상품을 알려드릴게요. 과일 과자 많다. 키캇 구리아지 밤맛 고에다 밤맛 아니 고구마 맛 카라멜인데 팥 카라멜이래요. 올 때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과자가 바뀌어. 그래서 딸기일 때도 있고 마차일 때도 있고 고구마일 때도 있고 그냥 계절마다 달라. 이번엔 프링 특집이다. 프링 맛. 초코볼 프링 맛. 딸기 과자. 일본은 이런 거 많이 파는 것 같아. 그 건조한 딸기 위에다가 호화이트 초코 같은 거. 멜론 그 메로나루 그 뭐지 떡 만드는 거 있었잖아. 그런 맛이야. 카와이이 노 미키 노 포프탄 술 마실 때 안주로 먹는 과자 그렇게 그대로의 맛이래요. 이거 가르보도 엄청 식감이 부들부들 쿠키, 촉촉한 쿠키라서 맛있어요. 네, 초콜릿이 안 묻어서 인기가 있어요. 마트리 같은 분위기. 마차 분위기. 맛은 어떨까? 일본에 나 화제잖아. 이거 막 색. 무슨 맛? 이거 야수인데 살짝
어? 진짜 싸지 않아? 저거 먹어보자. 어, 이거 새로 나온 거잖아. 아, 이거 설명하려고. 어, 이거 하나 어, 그러면. 고만데? 어, 이것도 맛있겠다. 어, 오, 우리 다 언박싱 했대. 콩알이 매진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궁금해. 어, 궁금해. 어, 이거 좋다. 하나씩 포장이 돼 있어서. 네 개 들어있어요. 나 한 봉지만 열어볼까? 어, 어. 조금 부셔졌는데, 이게 콩알이에요. 이거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맛은 인절미보다 약간 고바지 아직 조금 더 고소한 맛. 우리가 매일 먹던 거랑 조금 틀린데 그때는 인절미 그것도 꽤 인기 있었는데 이것도 네 개 들어있네요. 이거 가져올 때 혹시 일본에서 먹을 거 아니고 한국에 가져올 거면 좀 부서지지 않게 어, 진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 따로 짐에다 넣지 말고 그 가져와서 이렇게. 이거 이제 냄새가 고소해.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절미 닭인데 이게 지금 흑흑 저기 조청. 조청을 까서 맛있어. 낙가는 후아데시대 낙가 고 실크 같아. 실크 실크 뭐지? 누에 미따이니 입에 그냥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어, 이거 맛있네. 중독될 것 같은데. 중독? 진짜 맛 비싸게 사. 진짜 이거? 여기 젤린데 그놀놀 일본에 와서 이런 거 사지. 아, 이거는 메즈라시아. 이게. 이게. 이게 포도인데 포도알을 까는 것처럼 먹는 구미야. 생구미. 오, 이 그릇이 처음 보는데. 어, 그럼 라이치. 라이치. 아, 이거 꽤 고맙다. 아, 이런 스타일이야. 어. 산딸기 같다. 어머 맛있다. 야 까서 먹는 젤리. 이거보다 맛있는데. 약간 시원하게 이거, 해서 먹자. 밖에는 약간 단단하고 안에가 완전 부드러워. 그 코로코로로 라이치 맛. 이렇게 까서 뜨거운 맛이냐? 이 밖에는 약간 껍질 같은 식감이고 안에는 투명하네. 이렇게. 이 투명해. 일본에서 겨울에 진짜 잘 팔리는. 아, 맞아, 맛있었어. 라마 초코. 라마 초코. 초코와 무슨 좋아하는 거 제가 엄마. 선물용으로 이렇게. 이게 많이 사는 거. 좋아하는. 마카다미아. 어, 아몬드. 와, 유야 두자. 두 배째. 두 개. 와. 한국에서도 안 본 거 팔아. 한국에서도 안 본 거 팔아. 진짜? 응. 이 치즈는 처음 봤는데. 볶음면 스타일도 나왔어. 이거 새롭게. 요즘 볶음면이 인기가 많아. 얘네가 거꾸로. 저기 연구를 많이 하잖아. 너무 따만데 이렇게 귀여운 피카. 아츄. 어 맞아. 이거 이 선물 많이 사줬던 거. 가릭 토스트 스프.
베드. 우리도 사왔는데, 그치? 명란젓 한국에서. 프랑 프랑스 빵. 아, 집에서. 이거 명란 마요네즈. 어, 이거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엄청.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다. 옛날에 300엔이었는데. 찢는 라유. 요즘에 마라가 이. 먹으면 바보라 그래. 왜? 사서 계속 기다려야 돼서. 그래서 아~ 이거를 사서 갖고 가는. 먹는 거는 다른 라면집에. 아, 80 아니야? 80. 많이 먹었어요. 어, 이거 귀엽다. 초코비노 초코 드링크. 하와이. 거리가 크다. 이거 선물 다 사. 여기 핫포고토니 아르카라 여기서 사면 좋아. 이거 그 슈퍼에서 사면 이 핫포가 없어. 됐지? 결제는 1,000원 싼거 아니야? 여기에서 싼거 아니야? 그럼 조금 싼 건가? 아니야. 가격이 역시 돈키호테가 좀 더 싼 거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안팜만 해야 된다. 돈져봤어. 애들 좋아해. 이거 또 싸. 엄마가 쓰는 돈져봤어. 엄마는 가끔씩 갖다 어깨랑 목이랑 가슴은 아니고 뒤에 허리가 아파서 잘 생각합니다. 많이 줬는데 제가 쓰는 거는 처음이에요. 한국에 갈 때 친척들한테 이거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허리에다가 막 붙여요. 팔 아프면 파스 향이 나요. 네, 이렇게 붙인다든지. 지금 제가 멍이 들었거든요. 여기 부딪혀가지고 엄청 멍이 들어서 여기가 시퍼렇게 여기 누르면 아프거든요. 여기가 파스보다 이렇게 붙이면 좋아요. 쓴 거에 쓴 부분에는 이렇게 아저씨가 나와요. 156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압하듯이 하면 돼요. 50엔 정도. 300엔. 응. 다이상. 잘 아시는 아리나민 이것도 샀어요. 네. 이거는 뭐에 좋냐면 피곤하거나 눈 피로하거나 운전하거나 비타민인데 이 중에서 비타민 1, 비타민 허리가 아플 때 좋아요. 근데 이 여기 다케나카 이 회사가 좋은 거예요. 이 회사가 정품이에요. 이거를 꼭 봐야 돼. 비슷한 게 있는데 잘 보고 이 브랜드 꼭 확인하세요. 오늘 안 먹었으니까 두 개씩. 아, 먹었고요. 또 나는 냄새.
어떤 냄새야? 어? 미장원 냄새. 나 왁스 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 냄새야. 이렇게 머리에 바르면 돼요. 샴푸하고 바로 그 팩 하는 느낌으로. 이거. 일단 얼마야 거기는? 오, 싸네. 아니 그 내 꿈이 968에. 그러니까 이게 12개잖아. 뭐 난이가 이? 라벤. 좋아하는 거 라벤더 이게 낱개로 12개가 들어있는데 저희 여행하거나 갈 때 꼭 이거를 쓰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피곤하거나 잠을 못하면 이거를 쓰고 푹 잔답니다. 오늘 외출했으니까 이러면은 약간 1분 정도 있으면 엄청 따뜻해. 핫팩처럼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퍽 냄새가 나고 라벤더 향이 나고 푹 잘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기 있고. 다른 데가면 더 비싼데 이거 많이 싸네. 인기 있는 거야. 같아. 선물용도 많이 하고 우리 것도 하나 사게. 어떤 게 좋은 거 같아? 이거 야와라카이시 후카쿠마도 있게로. 이거 하나 사? 이덤씨야? 어. 선리오 엄마 이거 선리오 캐릭터 디자인 포켓몬의 애니 세일. 저번에 두 개야 はいはい。あ、開いて。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사는 어키TV입니다. 오늘은 돈키호테 쇼핑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일본에 오면 꼭 사가야 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5개까지 많이는 안 돼요. 이거 지금 엄청 싸거든요. 이거 한국에서는 10만원 정도예요. 10만원. 여기 지금 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EX. 이거 이 마크를 확인해야 돼. 이거 밖에다 마크 삼각거 이게 혼모노 진짜예요. 이게 머리가 아프거나 이브 이것도 인기 있고요. 지금 아까 사갖고 간 게 이거. 이거하고 캬베진하고 동전파스. 캬베진 이거. 동전파스. 이거. 그래서 5개밖에 안 돼. 한 사람당. 너무 많이 사가니까. 이것도 왜 인기가 있냐면 작으면서 팔목이나 손이나 관절에 좋거든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이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위 더블 카트. 이것도 인기 있어. 위에 좋은 거. 카츠도 좋아요.
피카츄 피카츄. 힘이 없어. 하이킹 하는 거. 오우러 아와모야. 이게 일본에서 하면 싸지. 이게 우리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아와루 나고 집에서 그런 거 진짜 싸지. 이 탈모 크림 일본에서 만들어진 탈모 크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진짜 싸다. 이거 컵만 해도 4,000원 하는데, 그치? 싸지?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선물용. 그치? 피카츄. 요즘에 유행하는 거 이거 요르. 아. 밤에 하는 헤어케어. 진짜? 이거는 꿀로 만든 샴푸. 미장원에서 쓰는 브랜드야 이게. 헤어 샴푸. 아까 그 84% DC 했잖아. 엄청 싼 거지. 그치 아까? 트리트먼트. DHC 립크림. 하는 건데. 키오테에서 만든 거라. 어떨 거야? 소금이 들어가 있네. 이게 소금. 남자들도 이렇게 모공 케어 하는 거야. 맞아, 이거 하고 싶다 그러더라. 후대고 신경 쓰니까. 이거는 콩으로 만든 과자인데 바삭하고 맛있어요. 술안주로 많이 써요. 이거는 달달한 연유 맛의 사탕 같은 거. 선물용으로 통월이 메이징 치즈 아몬드. 이거 고소하고 아몬드 맛이 맛있어요. 식감도 재밌어. 멘다이콩은 처음인데? 명란. 새로운 맛. 새로운 맛. 짭짤한 하얀색 연유 같은 게 붙여져 있는 쌀 과자입니다. 홋카이도 생. 이거 만드는 게 재밌어서 애기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구미. 우와, 엄청 큰 구미. 마케루 구미. 마켄 구미. 우와. 사실 초콜릿 식감이 재밌어서 인기예요. 쿠키 시리즈가 많이 나왔어요. 엄청 캐러멜 아지는 처음이다. 이렇게 나왔네. 우와, 엄청 많아. 아 이거 다양한 타코야끼 맛도 있어. 와 재밌다. 이거 처음이다. 일본. 가격이 얼마지? 1200원이거든. 화이트는 나. 곤약 젤리. 이 노리타마 후리카케 엄청 인기 있어요. 피카츄. 갈릭 스프레드. 이거를 바르면 바로 마늘빵이 만들어져요. 긴 거 없어. 이거 없네. 이거 멘탈 마요네즈. 이 라유도 엄청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삭바삭 먹는 후리카케 같이 매운맛이 좋아요. 이치란 라멘 가루 스트레이트. 이거 지금 전부 가마복고 놀이땡이랑 전부 우리끼리야. 인기 있네 놀이땡이랑. 이 료크차 녹차인데 바로 녹는 파우더, 녹차 파우더. 이거 갓쏘. 이거 우메보시 시트인데 이게 조금 매실 같은 맛이에요. 한 사람 앞에 안겠대. 여기는 없네. 마리오 아니 아니 포켓몬 귀여워요. 귀여워는 피카츄 도시락통. 이거 오니기리 피카츄 오니기리 몇 자 인기일 것 같아. 이걸로 만들면 피카츄 오니기리 만들 수 있나? 여기다 그, 저기 눈만 붙이면 거 저기 김으로 전보 도시락통. 엄마가 사랑받겠네. 이거 봐봐. 오므라이스 떡과 팬케이크 빵 만들어주는 거야. 바다지로. 귀엽네. 다 인기 있을 것 같아. 아, 저 밑에는 개밥통인가? 맛있겠다. 피카츄 스키는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피카츄 런치박스. 다음 주의사항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의사항. 크리스마스. 이 트리 모양이 들어있는 캐러멜 폰. 오늘은 돈키호테의 다양한 쇼핑 리스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일본 여행에 오시는 분은 꼭 참고해서 쇼핑을 즐겨보세요. 일본 교토니까 이런 것도 있네. 스시. 스시. 머리 리얼한 아이. 젓가락. 여름인데 이거를 딱 이렇게 치면은 걷는 거. 얼어서 즐거워지는 거. 양수비도 엄청 인기더라고요.
これ買って帰るのかな。
위스키. 요즘 하이볼 있잖아요.
次の外にはどんなんがあるのか。やっぱこれは悪い。それはちょっと悪い。ドンキュリアスリー。 3D パックやって。ここは492円。 旧作はどこも人気や。ほら、これさっき言ったやつや。